안녕하세요, 미스터 루입니다. 두카티 코리아에서 시승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까지 두카티 대표적인 모델들을 좀 시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국내 출시 2개월밖에 안 된 두카티 V4S 모델을 한번 시승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V4 모델이랑 V4S 모델, 그리고 스페치알레 모델, 이게 세 가지 모델들이 나온다고 해요. 일단 가격은 다 다르고요. 이게 바로 파니갈레 V4S 모델입니다. 214마력에 1130cc, 건조 중량 174kg에 시트고 830, 가격은 4,300만원입니다. 4,000만원대면은 뭐 그랜저, 스팅어, G70을 살 수가 있고요. 뭐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A3 아니면 BMW A3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네, 전체적인 외관은 이렇고요. 1299 모델에서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죠. V4S 모델이고요. 이 S 모델은 일반 V4 모델과는 달리 전후에 전자식 올렌즈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보시면 여기 전자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좀 서스펜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올렌즈 댐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속에서 쏘실 때 핸드 털림을 많이 방지가 되더라고요. 5인치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습니다. 네, 헤드라이트의 경우 주간 주행 등으로 좀 화가 난 듯한 그런 표정을 지어 있고요. 테일 등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의 경우 디아블로 슈퍼코로사 200에 60, 17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1299 모델과는 좀 다르게 클러치 커버도 살짝 디자인이 변경되었죠. 일반 파니갈레 클러치 커버를 보시면 여기 맨들맨들하고 두카티 로고만 박혀 있는데, 네, 이런 디테일한 것도 바꿔놨네요. 그리고 이제 배기 모양도 조금 달라졌어요. 양쪽에 이 배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브렘보 캘리퍼도 들어가 있습니다. 1299 모델과는 좀 다르게 여기 프레임이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프레임에 열이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에 열을 받게 되면은 좀 엔진 열이 좀 심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이 기름 탱크도 좀 특이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전자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기름 탱크가 여기서부터 여기 시트 밑으로 여기 이렇게 기름 탱크가 있다고 해요. 약간 모토GP 머신을 좀 많이 모방한 듯한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키를 돌리게 되면 두카티 로고가 나오면서 시동켤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킬 스위치를 올려줍니다. 올리면 스타트 버튼이 나오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파니갈레 V4S를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장현 매니저님의 도움으로. 바로 가능해요. 전자 장비 바로 가능하니까. 네,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해드릴게요. 네, 스포츠 모드 좀 따시다가 레이스 모드 바꾸시면 되고, 바꾸는 건 길게 눌러주시고. 네, 왔다 갔다. V4S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포지션이 편해요. 제가 스크립트를 쓸 때 조금 불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스크립트를 조절을 했는데, 편해. 좋아. 처음 스타트는 스포츠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드러워요.
어, 부드러워. 이거 뭐야? 이거 1170 맞아? 오, 이거 뭐야? 되게 가벼워, 그리고. 오, 핸들도 너무 가벼워요. 어, 일단 오버리터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이게 무슨 오버리터야? 이거, 씨. 이거 무슨 한 600cc 정도 같은 그런 무게, 아, 오히려 600cc보다도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이거. 어. 899보다 편해. 어떡해. 오버리터가 899보다 편해. i6보다 더 편해. 와, 대박이구나. 아, 4기통인데, 4기통인데, 4기통 아닌 4기통.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타보셔야 돼요. 기름이 없네. 아, 갈 수 있을까? 이야, 가벼워. 자, 모드가 총 레이스, 스포츠, 그 다음에 스트리트 모드가 있어요. 네, 일단은 레이스 모드 한번 해보고. 자, 엔단이었을 때는요, 3000rpm 이상 안 올라가요. 어, 신기하네. 그렇게 잘 올라가? 이거 오버리터 맞아? 비그립도 좀 편한 편인데, 어, 좀 되게 다리를 감싸는 모양이, 어, 상당히 많이 벌려줘야 돼요. 프론트 브레이크도 정말 잘 잡혀요. 제가 원하는 지점에서 쓰고 싶으면 바로 멈추고. 야, 이거 초보자들도 쉽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대박이다, 이거. 야, 진짜 부드러워. 이거 진짜 박수, 박수. 잘 만들었다. 무지 잘 만들었어. 아, 기름이 없는 관계로, 아, 양만장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아, 근데 엔진열이 상당히 뜨겁네. 와, 엔진열이 상당해요. V4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깜빡이를 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따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발전을 하고 나서 깜빡이가 자동으로 꺼진다 그래요. 자, 좌회전 했습니다. 과연, 오! 꺼졌어! 오! 아, 깜빡이도 자동으로 꺼지는, 아, 그런 구조입니다. 자, 레버를 사용하지 않고 스로틀을 감은 상태에서 그냥 올려요. 7시프트. 다음 시프트도 그냥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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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클러치 레버를 잡지 않고도 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해요. 굳이 레버, 어, 클러치 레버를 잡지 않고도, 어, 기아를 변속을 할 수 있으니까, 어, 라이더들에게 좀 피로도를 좀 덜 주는 것 같아요. 여기 사이드 미러가 흔들리는 게 보이죠? 이게 시동 중에서도. 주행 중에는 더 흔들릴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온도계에 로우, 하이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어, 온도가 정확히 몇 도인지 안 써 있어서, 아, 뭐 그렇게 주행 중에는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안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미러가 자꾸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게 유압식이라 그런지 클러치도 되게 부드러워요. 클러치 잡는 게 뭐 어차피 퀵시프트가 있어서, 어, 사용할 일은 많이 없지만. 야, 어두워지면은 계기판이 바뀌어요. 보셨어요? 공대에서 타도 무난하고 트랙에서 타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 바이크네요. 정말 욕심이 납니다. 와, 진짜 편하다. 와, 그러니까 기존에 레플리카를 타셨던 분이라면, 어, 조금 편하게 타실 수 있는 바이크인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지만, 어, 좀 다리를 많이 벌려야 된다는 점. 4,300만원짜리 바이크예요.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4,000만원대의 이 바이크, 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